원의 간섭으로 이 혼란스러운 고려에서 공민왕이 왕에 오릅니다. 당시 원은요, 대외적으로 위기를 맞아서 힘이 약해져 있었고요. 이때다 싶은 이 공민왕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. 공민왕은요, 원에 맞서는 정치를 폈고요. 왕비였던 노국공주, 이분도 몽골 출신인데,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이 정책을 지지해줍니다. 공민왕은요, 몽골풍 금지, 천령 임당 공격 회복, 그리고 친원 세력 등 기철 숙처. 이후엔 공민왕은요, 승려 신돈을 등용해서요,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풀어주게 됩니다. 그런데요, 이런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권문세족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. 그런데 이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신진 사대부 세력이 성장하죠. 얘들은요,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공민왕의 개혁을 지지합니다. 신진 사대부는요, 최영과 이성계 등 이 신흥 무인 세력과 함께 고려 사회 개혁에 앞장섭니다. 당시 고려에는요, 왜구가 자주 침입했는데 이때 최무선이 크게 활약합니다. 최무선은요, 화통 도감을 설치해 다양한 무기를 만들었고요. 빵! 화포! 빵! 왜구를 물리쳤습니다. 안녕!